이게 또 일단은 뭐 사실 뭐 신분이 좋아요 이딴 얘기는 안 하고 싶어. 뭐 좋겠지. 아, 싫어도 좋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완전 진짜 제가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이제 진짜 지금까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썼잖아요. 연습실에서도 쓰고 그치. 녹음 때도 쓰고 공연 나가서도 쓰고 해봤는데 제가 받은 시리즈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그치. 일단 시그네처 시그네처랑 그리고 마스터즈. 마스터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전부 다 일단 제가 받은 시리즈는 전부 어느 정도 그래도 다크하지만 다크하지 않은 좀 하이가 있어. 예. 좀 밝어.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곡에는 어울리지만 어떤 곡에는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 맞아. 그거는 어쩔 수 맞아, 맞아, 없던 것 맞아. 같아요. 확실하게 이게 다크한 느낌이지만 좀 밝은 다크?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밝은 다크는 그 파이스테가 좀 완전 심벌계 통해서는 외계인 같은, 그러니까 포르쉐가 외계인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포르쉐가 외계인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파이스테가 좀 그래. 그래서 되게 웃긴 애들인 게 그쵸, 그쵸. 네가 쓰고 있는 시그네처가 그게 B15라는 재질로 만들었거든. 네. 그게 B15가 뭐냐면은 보통 B8, B25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심벌 합금 안에서 브론즈의 함량 퍼센테이지야. 그래서 이게 브론즈 값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벌이 비싸져. 그러면서 심벌 소리가 좀 리치해진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풍성해지고 밝아진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풍성해지고 좀 내리깔리는 성향이 있거든. 근데 그게 B15야. 보통의 회사들은 자기네 중급기 이상부터는 다 B20을 써. 그러니까 B15는 되게 재질상으로는 되게 싼 재질인 거야. 낮은 거 그죠? 근데 그걸로 그런 완전 고급진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얘네가 기술력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돼. 근데 어쨌든 네가 그게 밝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게 B15에서 그래. 이게 B20으로, 그러니까 B가 올라갈수록 더 소리가 묵직해지고 다크해지고 좀톤 다운되거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K 커스텀이 B20이고 A 커스텀이 B가 20이 안 돼, 걔가. 그런 차이로 보면 돼. 확실하게 다크한 느낌은 확실하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생소리로 들었을 때는 이게 다크하진 않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마이크로 수음된 소리를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다크한 소리는 들어가 맞아, 있는데 맞아. 밝아요. 톤은. 맞아. 톤은 높은데 어둡다. 그래서 이게 파이스테가 되게 녹음실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네. 소리가 알겠지만 되게 깔끔해. 맞아요, 맞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해서, 이게 뭐가, 뭘까 약간 그,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채쳐가지고 고운 것만 모아놓은 것 마냥 너무 좀 이게 약간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과하게 깔끔한 그게 있는데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야,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른 심벌이랑 섞으면 잘안 묻어. 정말 파이스테만 다 써야 되는. 약간 질전도 잘안 묻고. 그러니까 파이스테는 파이스테 듣기만 써야 되는 약간 그런 안 좋다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이번에 나온 저 시그니처는 근데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A 커스텀 제 스플래시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택스도 A 커스텀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 시그네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꽤잘 묻더라고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 이것도 이유가 있어. 나는 원래 소리를 다시 좀 분석하는 네. 스타일이라 그거는 이펙트 심벌은 조금 그 어울림이랑은 조금 벗어나 있어. 오히려 이펙트 심벌은 안 어울릴수록 그게 제 역할을 잘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맞아. 음악에도 더잘 맞고. 아예 이렇게 딱. 만약에 근데 네가 18크래쉬를 파이스테 쓰는데 뭐 19크래쉬를 A 커스텀 썼다 이러면 완전 안 맞아 이럴 때는. 이펙트 심벌일 때만 가능한 케이스야 그 얘기가. 파이스테가 확실하게 뭔가 밝은 느낌이 확실하게 크긴 큰것 같아요. 그거 밝은 느낌이 크긴 큰데 확실하게 뭔가 좀 밝은 노래를 치거나 밝은 톤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파이스테의 맞아, 잘 심벌이 맞지. 진짜 잘잘 맞는데 맞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다 파이스테를 써야 되긴 하지만 맞아. 근데 조금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두운 소리에 가 어둡지만 진짜 완전 다크는 없는 없어. 그거는 아직 없는 네가 거죠? 얘기한 완전 다크까지는 아예 파이스테 자체에 없어. 저도 처음에 심벌을 고르라 했었을 때두 가지를 고르라 했어요. 나는 솔직하게 네가 말씀. 사실은 다크한 마스터스를 고를 줄 알았는데 네가 시그네처를 고른다고 예,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저는 밝은 연주도 하지만 다크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계통으로 이제 심벌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게 다크한 시리즈로만 받은 느낌이 조금 아쉽다. 돈도 많이 버는데 그냥 사.
코스모스 가장 좋은 게 뭐야? 코스모스 어? 하면 50% 할인해 주잖아 아티스트한테는. 그쵸 그쵸. 그런 수입사는 없어요. 그쵸 그쵸 그쵸. 야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싸. 그리고 네가 사는 게 심지어 제공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 파이스테가 제공이어가지고 지금 아예 저거는 이제 그래, 제 신벌. 증여. 네, 제 거여가지고 이제. 갖다 팔아야 돼, 돈 부족할 때는. 그거는 이제 계약서에 약간 잘못된 거. 확실하게 저도 지금 다크한 시리즈를 받았는데 조금 더 밝은 시리즈는 저도 구매할 의사는 확실하게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드러머 중에 마커스 토마스라고 있어요. 그 마커스 토마스라는 드러머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는 드러머거든요. 테크닉적이고 막 이런 흑인 외국의 드러머인데 그 드러머가 지금 마스터즈를 딱 써요. 아 진짜. 그걸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걸 보고 와 스택스도 다 파이스텍 거 아까 제가 사용한 거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와 이게 진짜 좋다 해가지고 하던 참에 마침 연락이 왔네. 이게 제가 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럼 그럼 다 부모님의 그 기도로다가. 네 그 저도 기도 조금 하긴 했는데 신벌 오게 해주세요. 아, 네, 마침 그게 딱 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신벌 얘기 다 했어. 여기까지 하자. 뭐 하나 뭐 더 없을까요? 아니 지금 저 아이의 눈초리가 너무 무서워서. 아 저기 신건이 형이 저 째려보네요. 왜? 저기 신건이 형이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고 째려보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희 뭐 여기까지만 할까?